안녕하세요. 닥쳐쌤입니다. 자, 오늘은 1접구가 단축 근처에 붙어 있고 2접구도 장축 근처에 붙어 있는 이런 억각 상황에서 내공을 길게 앞돌리기를 치는 시스템을 배워볼 건데요. 굉장히 숫자도 간단해요. 곱하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돌리기 곱셈 시스템을 배우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오늘은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시스템인데요. 간단하게 곱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1접구 수는 2, 3, 4예요. 그리고 포쿠션 가는 지점, 야, 이쪽 코너 별이 6입니다. 6, 8, 10, 12. 자, 그러면 내가 당점은 8시 당점 고정이에요. 당점은 고정이고 내가 이 1접구 값에서 1접구 2에서 저 8로 가기 위해서는 2 곱하기 8을 해서 16. 16 지점으로 내가 공을 보내면 저 공이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16이면 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한 이 지점에 맞겠네요. 자, 그러면 득점이 되는지 제가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8 지점으로 공이 움직여서 득점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옆돌리기도 안 나오고 비껴치기 짧게가 거의 맥시멈에 걸리면 잘하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키스도 보이고 이럴 때 앞돌리기를 치면 득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준점이 잘 없단 말이죠. 자, 이럴 때 한번 계산해 볼게요. 1접구 위치 3. 자, 2접구의 위치는 8, 10, 12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2를 하면 36이 나오죠. 36이면 대략 이 정도 지점입니다. 그럼 이 선에서 날라오게 되면은 이 정도 어딘가에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득점이 되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2지점으로 날아가서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접구의 위치가 4, 2접구의 위치는 10에 있어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10은 40이니까 자, 이 라인으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접구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되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1접구가 0.8포인트 정도 떠 있는 상태인데 자, 마찬가지로 내가 공을 분리를 시키면 한 이 지점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지점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이죠. 3에 8이 되겠죠. 24지점. 요 지점으로 공이 들어오면, 요 지점으로 들어오면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러 마진이 좋아요. 그리고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긴 각에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공들도 자 내공이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엇가에 있기 때문에 회전을 안 쓰기에는 굉장히 안 쓰고 마치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럴 때도 기준 라인을 잡기가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자, 2에 위치해 있고 자, 12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자, 공을 길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짧게도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짧게 보내는 라인에서는 여기가 4고요. 여기가 3이에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 방향으로 진행하면 득점이 되겠죠.
야, 짧은 공은 이쪽에 있는 공은 잘 안 할게요. 이쪽에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일루 짧게 치는 것보다 일루 짧게 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공이 저 4라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2 곱하기 4, 4는 8이 되겠죠. 그럼 이 8 지점으로 공이 가면 이 공이 짧게 득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짧은 라인에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3 지점으로 가야 득점이 되는 라인에 공이 서 있어요. 자, 이번에는 2에서 3 지점으로 가는 라인에 공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6을 보내야 되겠죠. 6을 보내면 이 지점으로 가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곱하기 9부단만 할 수 있으면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1적구 4에서 2적구 8로 보내는 공인데요. 자, 32점으로 와야 되죠. 근데 1로 와야 되는데 일단 공이 각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런 공은 이제 끌림을 많이 이용을 해줘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공은 절대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속도로 공을 끌어놔야지 공이 여기까지 원활하게 끌리고 저기까지 회전이 살아서 갈 수가 있어요. 자, 속도를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느리게 치셔야지 이런 깊은 각들은 좀 더 편안하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앞돌리기 곱셈 시스템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공이 뭐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원 쿠션 지점을 투 쿠션 지점을 알면 뭐하냐, 보내기를 못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먼저 가지시고요. 그때 제가 옆돌리기에서 이 45도에서 45도 오는 그런 이제 8분의 4 두께의 포팁. 이 기준으로 45도 분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두께를 조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속도에 맞춰갖고 이 분리를 시키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나오는 공들은 제가 두께랑 당점을 다 표시를 해드렸는데 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팩 양이나 내가 당점에 조금 높나지, 그리고 Q가 다운이 되는지 수평이 되는지 이런 형태에 따라서 분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분리를 안정되게 시킬 수 있는 이 장점이나 속도를 직접 찾으셔야 돼요.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카톡 공유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